네, 이제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예고 콰르텟입니다. 네, 서울예고 콰르텟 팀은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님께 멘토링을 받았는데요. 네, 무대 위로 올라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곡을 두 개를 들였잖아요. 둘 다 사실 첼로가 좀 부담되는 레퍼토리, 그쵸? 거의. 괜찮아요? 하면서 어땠어요? 저번에 좀 아쉬웠어요. 왜냐면은 첼로가 너무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.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갔던 생각이긴 한데. 두 곡을 받고 팀원들끼리 정할 때 제가 이 곡을 듣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강력하게 이걸 하기를 원했었고 앙상블에서 흔치 않게 첼로 솔로가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게 네. 어때요 지금 마음?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긴장이라기보다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무대니까 우리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길 기대할게요. 감사합니다.
어차피 다들 지금 칭찬 일색일 텐데 피아니스트가 끌어줘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곡일수록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치는 거 봐서는 약간 계속 나 맞춰줘야 돼. 이거 어긋나면 안 돼. 이런 게 굉장히 강했나 봐 약간. 그래서 그거 근데 사실 이거는 부가가치적인 말이고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플레이잉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. 그냥. 네. 아니 너무 잘해서 말을 많이 해주고 싶네. 그러니까 목 놓아 우는 음악은 없어요, 슈만. 제가 생각할 때. 오히려 담담하게 울었으면 어땠을까. 왜냐면 슈만은 그런 사람이었고, 또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. 얼마 안 되는 삶에서. 그죠? 그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승화시킬 건지,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앙상블이 되지 않을까 싶어.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어땠어요? 최대한 마음을 통하세요. 그게 느껴졌어요. 사실 저도 이제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. 저도 지금 되게 긴장하면서 봤어요.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이 이렇게 막 오니까 나도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게 어떨 때 소리를 조금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네, 그래서 특히 마지막 솔로 저는 잘 들었어요. 좋은 순간은 너무 당연해서 그건 이겨 저 없죠. 올라오는 순간 Oh my baby들 막 이러고 네. 네, 이번 무대는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나와서 조금 더 흥미로웠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